내가 정착해야 할 여성 청결제가 정말 너야? 어디서 거지 같은 성분 넣어 거지같이 비싼 가격으로 거지같이 따가울 줄 알았는데 제법이다. 식물나라는 나한테 꼴랑 만원짜리 받았지만 난 대용량 비건 클렌저에 리필까지 받아간단 소리야. 그러니까 순하고 성분 좋게 Y존 케어하고 비싸게 사서 쓰지 말고 알았으면 끄덕여.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어서와 연진아. 오늘은 제가 연진이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혔던 Y존 케어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2030 여성분들은 여성청결제 모르는 분들 없을 거고 아마 대부분은 한 번쯤 써보신 적 있을 테고, 근데 어떤 제품을 써야 좋은 건지, 이게 효과는 있는 건지, 성분은 뭘 봐야 되는 건지, 비싸다고 마냥 좋은 건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여성청결제 유목민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왔습니다. 지르의 3 가성비 케어템. 오늘 제가 소개할 브랜드는요, 바로 성분 순한데다 가성비로 유명한 식물나라. 오늘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살펴보시면, 어라라? 지금까지 Y존 케어 꿀템 찾아 헤맨 시간이 아깝다, 비싼 값 주고 쓴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싶으실 겁니다. 제가 새롭게 완전 정착한 가성비 Y존 케어템 지금부터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지금부터 나의 Y존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뿅! 제가 먼저 정착한 여성 청결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식물나라 비건쑥 마일드 약산성 여성 청결제.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정도 써보고 완전히 정착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제가 써본 약산성 클렌저 중에서 가장 순했습니다. 평상시에도 Y존이 민감한 편인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월경 전후일 땐 찝찝해서 청결제 사용하고 싶어도 혹시 자극적일까봐 주저할 때도 많았어요. 그만큼 Y존은 예민해서 순하게 케어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식물나라 여성청결제는 비건 인증받은 제주 빗쑥 추출물만 깐깐하게 엄선했다는 거 정말 찐으로 담았습니다. 20가지 유해 성분은 당연히 제외했고요. Y존 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죠? 이런 불쾌치를 99.9%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해요. 확실하게 항균 효과까지 고려한 제품이고요. 무려 95% 식물 유래 성분의 마일드 청결제라니 신뢰도는 뭐 말해 뭐해. 손바닥에 펌핑해서 덜어내보면 젤 제형이 나오는데 물에 묻혀서 비벼주면 부드럽고 조밀조밀한 거품 되는 거 보이시죠? 약산성 젤 클렌저기 때문에 거품이 되면서 물리적인 자극 없이 순하게 클렌징해주고 세정감 자체가 깔끔하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사용하면서 잔여감 없이 말끔하게 씻어낸 촉감도 좋았지만 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라 더더욱 좋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제품에 들어간 빗쑥 추출물이 제주도에서 자란 빗쑥 성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남쪽 지방 돌트 자라는 쑥인데요. 풍부한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고 염증이나 알러지를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 효과를 갖고 있는 것도 쑥의 특성이죠. 마지막으로 쑥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Y존 케어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식물나라의 여성청결제는요, 약산성에다 피부 자극 테스트도 저자극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다 싶을 때도 매일매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제가 Y존 케어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음부 청결제를 사용하실 땐 질 내까지 세정하지 않도록 꼭 유의해주세요. 외음부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클렌징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품이 완전히 씻겨 내려갈 때까지 미온수로 꼼꼼하게 씻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여성 청결제로 집에서 Y존 케어를 하지만 우리가 여행 다닐 때나 직장에서 학교에서까지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기는 조금 껄끄럽잖아요. 이 특히 찝찝한 냄새가 날 때는 주변에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곤란한데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이렇게 쟁여놓고 쓰고 있는데요. 바로 페미닌 티슈. 식물나라에서 이 비건 쑥을 활용한 약산성 페미닌 티슈가 있습니다. 도톰하고 부드러운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해서 마찰로 인한 자극을 줄였고요. 물 세정이 어려운 곳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요즘 어딜 가든 가방에 이 페미닌 티슈를 데리고 다닙니다. 집에서는 여성 청결제로 케어하시고요. 밖에서는 이 페미닌 티슈 사용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써봤던 페미닌 티슈 중에서 가장 순하고 촉촉했어요.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닌데도 보습감 장난 아니고요. 풀향? 쑥향 같은 게 은은하게 나서 사용 후에 되게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 정말 올리브영에서 가장 가성비 페미닌 티슈가 아닐까 저는 자부를 합니다. 여성 청결제랑 쟁여놓고 쓰시면 찰떡 콤비라는 거. 이렇게 마음에 드는 Y존 케어템 정말 오랜만인데요. 또 여러분께 제품만 소개해드리지 않죠. 이왕 살 거면 더 저렴하게 부담 없이 가져가시라고 제가 완전 특급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올리브영 오늘의 특가! 올리브영 온라인몰 오늘의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짜자잔! 이게 여성청결제 300ml 본품에 300ml 리필이 더 들어가 있는 기획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19,800원!
인 줄 알았죠? 노노. 데이지의 오특은 다릅니다. 리필까지 들어간 이 기획 세트를 1,8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리처 도라방스. 여러분, 시중에 150ml 여성청결제 막 세일해서 2만원대가 대부분인 거 아시죠? 리필까지 함께 들어간 세트니까요. 본품 다 쓰시고 나면 리필 쏙 부어서 사용하시면 환경까지 생각해서 소비하실 수 있습니다. 비건숙 성분의 Y존 약산성 순환 클렌저.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오특입니다. 청결제 대용량 기획 꼭 데려가시고요. 참고로 페미닌 티슈도 3월 말까지 할인을 진행합니다. 같이 데려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 특가 옵션으로 추가로 가져가는 수익은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Y존 케어하시라고 준비한 오특이니까요. 많이 많이 늘려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한 Y존 케어 되시고요. 그럼 안녕!